SNS 간다 소 핫 레시피 19, 12위를 공개. 아코디언 모모 구이? 아, 나 이거 1위 봤는데. 다들 왜 그래요? 왜 좀 그러나. 이게 내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간단하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오케이. 보시죠. 이번에 제가 소개할 레시피는 마성의 맛과 침샘 폭발을 부르는 남다른 비주얼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솜씨 자랑할 수 있는 술안주 메뉴입니다. 오. 이거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Let's go. 어? 기가 막히죠. 뭐야 이게? 아코디언 같지 않아요? 아니 저거 스피 아니에요? 햄? 그렇죠. 그 스피를 썰어서 네. 치즈를 얹어서 네. 에어프라이어. 트민남 역시 뭘 트민남이야 저게? 저게 뭐야? 아니 저거는 접시만 봐도 내 레시피가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트렌드의 유행인데 이게 지금. 너무 간단하잖아. 이게 무슨 요리야? 아니 좋아요. 이거는 아니, 진리지. 진짜. 근데 이거를 아, 진리지. 이거를 근데 1위로 봤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거는 맛은 1등이에요. 저건 알지. 아, 우리 뭐 알지. 제일 무서운 게 아는 맛이잖아요. 저건 너무 알겠어요. 그리고 안 먹어봤는데 맛이 느껴져요 지금. 네.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인기가 많은 맛있는 먹어보고 싶은 나도 대접하고 싶은 요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시대나 쟁여두고 있는 비상식량이자 기본식량 통조림 햄을 활용한 일명 아코디언 햄치즈 구이. 굽는 것만큼이나 간편하고 쉬운 초초초 간단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쯤 내겠지 뭐. 근데 절대 밑까지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 밑부분은 남겨둔 채 0.5cm 두께로 칼집을 내고요. 그래야 아코디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햄 사이사이에 치즈를 끼웁니다. 4등분 하면 대충 사이즈 맞아요. 오, 신박하다. 네, 이 치즈를 위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체다 치즈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약간 부채 모양이 됩니다. 끝났다. 이래서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10분간 구운 뒤에 파슬리 가루 솔솔 뿌리면 완성. 완전? 야, 이게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간적으로 레시피란 말은 뺍시다. 조리예라고 하죠, 조리예. 조리예. 어? 조리예. 네. 뭐가 됐든. 조리 행위. 네, 뭐가 됐든. 이거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는 핵심은 칼질을 잘해야겠다. 그렇죠. 밑둥 잘라내면 끝나. 끝나. 이거 딱 내놓잖아요? 정말 젓가락 살벌하게 날라옵니다. 짭조름한 햄에 고소한 치즈의 조합. 그 환상의 맛. 말해 뭐 하겠어요. 상상되시죠? 케첩에 찍어 먹어도 오케이. 핫소스나 스리라차 소스도 오케이. 마요네즈나 청양고추 더한 특별 소스는 더더욱 오케이. 재밌는 비주얼로 시선도 훔치고 입맛도 훔치는 간편 특식입니다. 아하, 되게 좋은 게 어느 집에나 저 통조림이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뭐 약간 죄책감도 있고 죄책감 많이 들죠. 뭐 딴 거 시켜 먹고 나서 약간 방치해 놓게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 또 다 털어먹게 되지. 맥주 한 잔을 하더라도 안주는 화려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아코디언 햄치즈 구이로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특별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